30대 여자입니다. 엄마가 10년 전 시아의 종신보험을 들어준 것이 있는데요. 시아의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해지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30대 여성분이면 이쯤 직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지아이 보험을 어머님이 10년 전에 들어주셨는데 해지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전민경 선생님, 해야 합니까? 10년 전에 CI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장 만기 나이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고령화 사회다 보니 80세 만기나 60세 만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이 갱신형이라고 하면 비갱신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주계약은 어쨌든 가져가게 됐을 경우 지금 30대 여자분이신데 납입이 완료가 되시고 나서도 목돈의 마련에 대한 목돈 자금으로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한번 3대 질환에 걸리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나가고 나서 CI 보험에 대한 기능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질환에 대한 보험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